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공정한 사람은 아니다. 옳음과 그름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느니 가현명하다. 강제가 아니고 정여야 순리대로 남을 인도하고 정의를 지키는 지혜 있는 사람을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미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고요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다. 들은 것이 적더라도 직접 체험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음이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큰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이만을 먹었다면 그는 부질없이 늙어버린 속빈 노인이다. 진실과 진리와 불살생과 절제와 사제로서 더러운 때를 벗어버린 사람을 진정한 큰 스승이라 한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나 용모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도 많고 인색하고 잘 속이는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질투와 인색함과 속임수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성냄에서 벗어난 사람을 훌륭한 인물이라 한다. 마음에 뜻한 바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머리를 깎았더라도 수행자가 아니라. 욕망과 탐욕에 차 있는 자가 어찌 수행자이겠는가. 작거나 크거나 악을 가라앉힌 사람은 모든 악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수행자라고 부를 수 있다. 걸식하는 그것만으로 수도승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진리를 몸에 익혀 수도승이 되는 것이지 걸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선도 악도 다 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끊어 순결을 지키고 진중하게 처세하는 사람을 진정한 수도승이라고 할 것이다.
침묵을 지키더라도 어리석고 무지하면 성자가 될 수 없다. 어진이가 저울을 가지고 달듯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하면 그는 성자다. 악을 물리치면 그것으로 그는 성자다. 선과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알면 그것으로 그를 성자라 부른다. 중생을 해치면 그는 성자가 아니다. 중생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성자라 한다. 평범한 사람으로 선은 맛보기 어려운 해탈의 기쁨을 나는 얻었노라. 그러나 그것은 계율이나 서역에 의해서 또는 많은 지식에 의해서도 아니다. 또는 명상에 잠겨 있더라도 홀로 누워 있더라도 얻기 어렵다. 그러니 수행자여 방심하지 말라. 마음속 번뇌가 다 끊어지기 전에는 모든 게 가운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바른 길이 가장 뛰어나고 모든 진리 가운데서 고통을 없애는 네 가지 진리가 가장 뛰어나며 모든 덕 가운데서 욕망을 버리는 덕이 가장 뛰어나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눈밝은 이가 가장 뛰어나다. 이것이 길이다. 진리를 보는 눈을 맑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 그대들은 이 길을 따르라. 이것은 악마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대들의 이 길을 가면 괴로움을 없애게 되리라. 나는 괴로움에 화살을 뺄 줄 알고 이 길을 열어보였다. 우리가 할 일은 끝없는 수행이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만 그 길을 가리킬 때 그 길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수행자는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리라. 모든 것은 덧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이르는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지혜의 눈으로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니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고 젊고 힘이 있는데 게으름에 빠지고 의지나 생각이나 약한 사람 밝고 지혜로도 길을 찾지 못한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하고 몸으로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덕으로 깨끗이 하라. 그러면 예성이니 말씀한 그 길에 이르리라. 영상에서 지혜가 생기고 영상이 없으면 지혜도 사라진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한 그루의 나무를 베는 것에 그치지 말라. 숲을 베어본 내에 숲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니 수행자들아 번뇌의 나무를 모두 베어 숲에서 벗어난 자가 되라.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은 아무리 적더라도 끊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매우 놓는다. 송아지가 미젖에 매달리듯이 자신의 욕정을 끊기를 가을 연꽃을 손으로 꺾듯하라. 고요에 이르는 길을 찾으라. 대자유에 이르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었다. 청마철에는 여기서 살고 겨울과 여름철에는 저기서 살자고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지만 주님이 가까운 줄 깨닫지 못한다. 어린이나 가축에만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집착한 사람은 죽음이 휩쓸어 간다. 큰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자식도 구할 수 없고 부모나 친척도 구할 수 없다. 일가 친척이라도 한번 죽음의 신에 붙잡히면 어쩔 수 없다. 이 도리를 깨닫고 지혜로운 이는 계율을 지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을 서둘러 밝히라. 시시한 쾌락을 버림으로써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지혜로운 이는 보다 큰 기쁨을 위해 시시한 쾌락을 기꺼이 버리라. 남에게 고통을 주므로서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 자는 원한의 사슬에 얽매여 벗어날 기약이 없다. 해야 할 일을 소홀히 여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교만과
광종에 빠진 사람에게 본래는 전전으로만 간다. 항상 이 몸의 정체를 생각하여 그 덧없음을 잘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만을 꾸준히 하고 생각이 깊고 조심성 있는 사람에게서 번뇌는 점점 사라져간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두 왕을 죽이고 국토와 그 국민을 멸망시키고도 수행자는 끄떡없이 나아간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고 두 왕을 죽이고 다섯 번째 오랑이를 죽이고도 수행자는 끄떡없이 나간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님을 생각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부처님의 승단을 생각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육신의 덧없음을 생각한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불살생으로 그 마음이 즐겁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깨어있고 밤이나 낮이나 명상으로 그 마음이 즐겁다. 출가 생활은 힘들어 즐거움 어렵기 어렵다. 집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괴롭다. 마음에 맞지 않는 무리와 사는 일 또한 괴롭다. 무엇을 찾아 나서도 괴로움을 만난다. 그러므로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지 말라 그러면 고통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믿음이 있고 덕행을 갖추고 명성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어진 사람들은 히말라야처럼 멀리서도 빛난다. 못된 사람은 밤에 손화살처럼 가까이서도 보이지 않는다. 홀로 앉고 홀로 눕고 홀로 다녀도 지치지 않고 자신을 억제하며 숲속에서 홀로 즐기라.
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말했으면서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후 저 세상에서도 똑같은 짓을 한다. 승복을 머리 위에서부터 덮어쓰더라도 성질이 나쁘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악행으로 지옥에 떨어진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은 채 남이 바치는 것을 받아쓰기보다는 차라리 불에 달고 진쇳덩이를 삼키라. 방탕하여 남의 연애를 유혹하는 자는 다음 네 가지 일과 만난다. 발을 불러들이고 편히 잠들 수 없으며 비난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화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지옥에 떨어지고 두려운 가운데 늘 조마조마하고 아라에서도 무거운 포를 내린다 그러니 남의 아내와 가까이 말라. 억새풀도 잘못 만지면 손을 베듯이 수행자가 그릇된 짓을 하면 지옥이 그를 끌어들인다.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맹세를 더럽히고 마지못해 수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선뜻 나서서 부지런히 힘쓰라. 집 떠나서도 게으르면 도리어 더러운 먼지를 뿌리게 된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악행은 뒤에 가서 미우친다. 해야 할 선행은 하는 게 좋다. 선행은 나중에 더 후회가 없다. 변두리에 있는 성을 안팎으로 지키듯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자신을 잘 지키라.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 비탄에 잠기리라.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잘못해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두려울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죄가 없는 데 있다 생각하고 죄가 있는 데 없다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악한 곳으로 떨어진다. 죄가 있으니 있는 줄 알고 죄가 없으니 없는 줄 아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착한 곳에 이르리라.